알레르기 비염은 아직까지는 완치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완치가 안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조절을 해야 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방 차원의 약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분들이 적은 양의 약을 먹고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목표인 것이지 많은 약을 투여하고 장기간 먹어서 환자분들한테 어떠한 그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먹는 약은 증상이 심할 때만 먹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조금 완화되면 우리가 먹는 약보다는 이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은 약을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증상이 없다면 이러한 약은 중단을 하고 다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알레르기로부터 해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나만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비동염, 즉 충농증이라고 부르는 합병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해서 삶의 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치료는 꼭 필요하고 최소한으로 먹고 생활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